덕원스님! 호기현아! 어? 나 알아보겠냐? 지희 형 아닌가요? 그래, 맞다. 야, 이, 어이구, 어서오세요. 너는 야, 어? 내가 너 25년 전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네가 이제 빈소에 와서 염불해줬잖아. 기억나? 제작진 앞으로 날아든 한 통의 제보. 제보 한 일을 찾아간 이 건물. 그런데 어째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분은 안녕하세요. 1년 전 특종 세상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던 영화 배우 한지일 씨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좀 보고 싶은 후배예요. 모델인데 80년도 초에 모델을 했던 후배예요. 최호균이라고. 영화배우로 활약하던 그 시절 광고 모델로도 이름을 떨쳤었던 한지일. 여기 제가 있고요. 이 친구예요. 80년대 초 한지일과 함께 패션계와 광고계를 주름잡았다는 모델. 네. 그러고 보니 최호균이란 이름은 낯설어도 얼굴은 꽤 익숙합니다. 당대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남성복 모델은 독점을 했었다죠. 한때 잘 나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스님이 됐어요. 네? 화려함의 대명사인 모델이 스님이 됐다고요? 한창 전성기를 달릴 때 홀연히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나타났다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들리는 소문인데 뭐 대구 팔공산 어디에 있다고만 제가 들었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꼭 좀 찾아주실래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를 뒤로 하고 팔공산으로 갔다는 모델 최호균.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로부터 영험한 산이라 불렸던 팔공산. 그래서일까요? 팔공산 골짜기마다 자리한 사찰만 150여 개. 모델 하셨던 분이라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해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그 스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가 이 산에 자주 오는데 네. 그 저 묘봉암이라고 저 산 위에 아주 높은데 아이고야 여기 굉장히 높아서 걸어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 이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 저 아주 높은데 꼭대기에 있어서 허허, 산길 험한 팔공산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다 못해 넘어가기 직전이 됐을 무렵 700m 정상에서 암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내부. 여기가 주인공이 봤다는 암자가 맞을까?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탁 소리. 바위에 흘러앉아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뒷모습에서도 느껴지는 카리스마. 그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희, 예. 저희 MBN 현장로포 특종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모델로 활동하셨던 최호균 선생님이란 분을 찾고 있어요. 예. 혹시 스님이 그분 맞으신가요? 예, 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최호균이라고 이름을 썼었죠. 아, 예전에 모델 활동하셨었나요? 예, 좀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선굵은 외모는 여전하십니다. 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그 모델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었어요. 학생복이 처음 이제 그 대중화되면서 제가 그 모델로 픽업이 됐어요. 그래서 모델의 길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최호균이라는 속세의 이름은 버린 지 오래. 모델로 전성기를 달리던 30살에 출가해 덕원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답니다. 팔공산 700m 고지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 홀로 기거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 사찰의
법당 운동집인데 여기 모셔져 있는 분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태국인 이게 뭔가요, 이게? 이 바위죠? 예? 이 바위입니다. 바위예요? 네. 바위가 어떻게 법당으로 들어왔어요? 바위가 법당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바위가 있는데 법당을 지은 거죠. 아. 선대 스님들이 기도를 드리던 석굴을 그대로 살려 그 위에 법당을 지었답니다. 여기가 약수인데. 아, 네. 저 법당 안에 약수가 있는 건 처음 봐요. 네. 석굴 옆에 흐르던 약수를 고스란히 살려둔 것이라는데 그야말로 자연을 품은 법당이로군요. 1년 사시 물이 마르진 않아요. 이 물을 드시고 기도하셨다. 그러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암자의 백미를 보여주겠다고 나선 스님. 바로 이 바위라는데요. 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이 승천하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늘과 직통한다. 그래서 그 법당에 바위가 있어서 기도하는 영험이 있다. 그래서 그 바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암자를 품고 있는 팔공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산중 암자. 암자를 조금만 벗어나면 숨겨진 비경들이 가득하다는데. 이 작은 폭포도 스님이 자주 찾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랍니다. 여름보다 차가움을 덜 느끼죠. 아, 이 폭포가 또 귀한 폭포예요. 바위 위로 흘러내리는 폭포니까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바위 위로 흘러내리죠. 이 산에 처음 왔을 때 이 폭포를 두고 보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큰 폭포도 아니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볼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자연의 풍경들. 고요함만 가득할 것 같은 산중 생활이 주는 고마운 선물이랍니다. 예, 여기 올라가면 이제 묘봉이라 묘봉에서 보는 정식객도 상당히 좋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 도착한 곳은 팔공산 자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 뭐 기운 좋을 때는 연물 좀 하고 참선도 하고. 내가 되게 참는 장사입니다.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비싼 찻집이 부럽지 않은 또 다른 스님만의 비밀 공간이라네요. 우리 한국차는 첫 잔은 향을 마신다. 향기를 마시고 둘째 잔은 맛으로 음미한다. 셋째 잔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어서 이 세상을 마시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세상을 마시는 기분입니다. 하하, 세상을 마시는 기분이라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국가에서 이제 모델 활동하실 때 뭐 추억이랄까? 근데 이 스님 생활이 단순해서 그 전생 기억이 또렷이 이렇게 남아있기도 해요. 그 차화연 씨라든가 그 뭐 황신이라든가 또 이매진이 같은 사람하고 내가 CF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랬었던데 뭐 지금 생각하면 전생의 기억 같죠. 속가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만물과 더불어서 사는 생활이니까 이게 더 보람 있는 생활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속세의 일들은 전생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는 스님. 노래 한 곡 해요? 노래요? 늘 여기 올라오면 부르는 노래인데. 말을 잊지 못하는 걸 보니 무슨 사연이라도 담긴 노래인가 봅니다. 내 마음을 찾아보니 내게 있는 내 마음이 부처인 것을. 노래를 듣고 있자니 왠지 숙연해지는 마음. 말을 아끼는 스님에겐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도 한데요.
아, 올라올 때에 비해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볼 때마다 새롭다는 팔공산의 풍경들을 뒤로하고 암자로 돌아온 스님. 풍경 감상으로 충전을 마쳤으니 이제는 힘을 써야 할 차례. 웬만한 먹거리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텃밭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어릴 때 도시에서 가서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뭐 산에 살다가 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농사도 이제 뭐 견눈질을 배워서 내 먹을 거는 전부 다 농사를 짓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스님. 내가 요리 솜씨는 없어도 해인사사 행사를 할 때 수천 명 그 국가찌개를 끓이는 갱두간에 있었어요. 얽매이는 게 싫어 속세를 떠났다는데. 겨울이라도 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산지 초복을 품면서 먹는 밥맛이 괜찮죠. 그래서 스님에겐 배고플 때가 바로 밥때라는군요. 밥이 잘 됐네요. 오늘은 특별히 제작진을 위해 산중 별미인 돌솥 비빔밥을 준비하셨답니다. 안 그래도 도반스님들이 한 번씩 오면은 여기 된장하고 고추장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어때요? 진짜 맛있어. 누군가와 마주한 밥상은 실로 오랜만이라는데. 두 사람이 같이 먹는 재미도 있네요. 음식에도 신기한다 하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시는 스님. 이번에 뭔가를 꺼내오는 듯한데요. 뭘 꺼내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출연했던 앨범인데. 속세와 인연이 있는 물건이라곤 돌아가신 누님이 유품으로 남겨준 이 스크랩북 한 권이 유일하답니다. 선굵은 이국적인 외모의 남성들이 연예계를 주름잡던 80년대에 유명 연예인과 함께 광고 모델로 활약했었던 덕원 스님. 특히나 남자들의 로망인 양복 모델은 독점하다시피 했답니다.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 이런 카드록 같은 걸 찍으면 일반 대기업에 그런 회사 직원들보다 한 10배는 더 받고 있으니까 그런 광고가 뭐 1년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은 한 40배를 더 받았죠. 성공한 모델로 안주하지 않고 모델 에이전시와 패션쇼 기획을 하는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그러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다는 스님. 그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스님의 삶도 꼭 그러했답니다. 번거로웠죠, 저한테는. 많은 사람의 시선이 나한테 이르게 된 것은 번거로웠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모델 에이전시 사업도 스님에겐 괴로움만 안겨주었다는데요. 우리 선배가 새로운 이제 그 사무실을 알게 되면서 내 거래처는 내 거래처고 그 선배 거래처는 거래처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 이 약속을 믿고 그걸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그 내 거래처 사장을 내 거래처를 이제 침범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 선배에 대한 믿음도 바뀌고 또 다른 직원이 또 견물증 창심이 일어났는지 그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치열하게 살수록 손에 움켜쥐는 것은 많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공허해만 갔다는데요. 여기 와서 출가 의지를 확실하게 다졌죠.
그때는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여기 지인의 소개로 이 절에 와서 저 바위 위에서 정진하다가 큰 경계를 맛봤죠. 그래서 머리 깎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불행했었다는 속세의 삶. 그래서 지금이 더 평온하답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안에 항아리가 느껴져서 기운이 이 안으로 다 모아집니다. 내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하나 되는 자세입니다. 너른 품으로 감싸주는 팔공산. 그 산길을 가리켜 누군가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 부른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님도 그러했답니다. 저 바위 사이에 저 구멍이 보이시죠?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절이 돌구멍절이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돌구멍을 벗어나면은 극락굴이라 불리는 이 작은 돌구멍은 욕심을 버려야 극락에 이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곳이라죠. 여기가 요사체고 저희가 이제 큰 법당이었어요. 돌구멍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이 작은 암자는 스님과는 각별한 인연이 깃든 곳이랍니다. 제가 절에 올라와서 참배를 처음 한 곳이 이 법당이었습니다. 남다른 인연 때문일까요? 스님은 지금도 가끔씩 불가에 귀의하던 그 시절 초심을 떠올리고 싶을 때면 이곳을 찾는답니다. 예, 그러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가 산중의 고즈넉함을 달래주는 오후. 덕원 스님! 호견아! 나 알아보겠냐? 지일이 형 아닌가요? 그래, 맞다. 어서 오세요. 너는요, 내가 너 25년 전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네가 이제 빈소에 와서 염불해 줬잖아. 기억나? 그때가 25년이에요? 그래, 25년인가 6년 됐어. 아이고, 예전에 뭐 명나운동인가 그것도 같이 찍고 그래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들어오세요. 그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한때를 함께 했었던 두 사람. 화려한 청춘을 함께하고 중년엔 스치듯 만났던 두 사람이 하얗게 서리가 앉은 모습으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30년 넘었죠. 상중에 찾아와준 스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마음에 남았다는 한재일 씨. 너 언제 깜짝 놀란 거야 나는. 네가 지금 스님이 들어오니까는 네. 그러고 네가 이제 그럼 네가 형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깜짝 놀란 거야. 그렇죠. 저는 원래 참주교인이죠. 우연히 그 저를 접하게 되고 난 다음에 머리 깎아야 되는 운명이 되더라고요. 너 그때 이제 모델할 때 너 새겼던 여자도 있지. 뭐 모델했던 여자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하고 절에 가는 시기하고 겹쳐요. 그래서 결혼을 미뤄지고 출가가 빨라졌달까. 제가 30살에 입사를 했으니까. 30살에? 예. 까마득한 옛 기억을 하나둘 다시 꺼내보는 두 사람. 스님의 누님이 유품으로 남겨줬다는 스크랩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난 이건 스크랩 할도 없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해준 거예요. 가족들 사진이 좀 있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볼수록 새록새록 떠오르는 청춘의 기억들. 한국의 아랑드롱 그랬죠? 그냥. 그렇지. 어제는 완전 아랑드롱 흉내냈지. 선배한테 까듯이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스님이 돼서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는 되게 지금 어려워. 나는 지금 아주
하지만 한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인 법. 작년에 따서 말려놓은 거예요. 펴고 오셨. 아, 이거 스님이 직접 해주는 밥이 있어? 선배에게 최고의 진미를 대접하려고 나름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스님. 비장의 무기는 바로 가진 채소와 함께 끓여낸 김치찌개. 이거 배추 반포기 들어간 거 아니야? 반포기잖아 이게. 평소 육식파라는 한지일 씨의 입에도 딱 맞는 모양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아니 뭐? 아이고 형님하고 응? 같이 방에서 누워 자보는 게. 아이고 몇십 년 만이에. 다 진짜 우리 찬영이나 강원은 같이. 어, 그치? 네. 잠자리에 들어서도 밀린 추억들을 나누느라 쉬 잠들지 못하는 두 사람. 기억나죠. 이제 우리 몇십 년 얘기인데 형님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쏙쏙하네요. 꿈에 나타나겠습니다. 평소엔 더디게 느껴졌던 산사의 시간이 어느새 쏜살같이 흐르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죠. 어? 하지. 자, 기념 촬영 한 장 찍어 주세요. 네. 우리 보낼 때 우리 웃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아, 그래요? 뭐 눈을 내려 깔든지 치켜 뜨든지 뭐 아주 뭐 진짜 살인마 같이 말이야. 딱 폼만 잡았어 우리 옛날에는. 자, 그 시절 그 감성 그대로 살려서 포즈 들어갑니다. 무표정으로 먼 산 바라보기 포즈 완성. 내친 김에 그 시절 런웨이를 누비던 워킹까지 보여주는 한지일 씨. 아, 시선이 좋으시네. 왜 그래? 아니, 시리어 모델 무대 한번 스쳐야겠어요. 아니, 아직 데뷔하지 못했어. 아이고. 어? 아직 데뷔 못했어. 또 이제 내가 또 시간 내서 한번 또 올게. 네. 그때는 한 2, 3일쯤 더 있다가 네. 아주 공기가 아주 좋은 곳에서 산세 네. 좋은 곳에서 휴양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때는 나 네. 여기서 재워줄 거지 또. 아, 그러시죠. 또 재워줘야 돼. 네. 응? 그래. 네. 아이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작별의 시간. 다음에 슬리브시 다시 오세요. 지금 또 약속 있어서. 예. 쓸쓸하시겠네 또. 아니요, 또 이제 또 한가한 맛을 즐기겠죠. 예, 저는 뭐 외로운 게 아니고 한가합니다. 한가로움을 즐긴다고 하시더니 곧바로 암자를 낳아서 인근에 있는 다른 암자로 향하는 스님. 와. 바로 요 녀석 스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아, 이 풍산개를 만나러 온 참이랍니다. 화장실 갔다 왔지? 예. 아주 이제 2개월 됐을 때 날 만나가지고 봉선이 생각에는 내가 애미 같을 거야. 봉선이. 스님의 암자에서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봉선이. 봉선인데 묘봉암의 착한 아이다. 그래서 봉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저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구니들이 워낙 이뻐하니까 내가 저 집에 안 데리고 가고 여기 그냥 살아라 했죠. 봉선이는 목탁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재주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님 해봐. 에이? 아 정말 노래하는 게 맞나요? 오랜만에 잊어버렸나 보다. 네. 적적한 마음에 봉선이가 떠올랐던 건 아니었지. 봉선이 잘 됐어? 응? 요즘 묘봉암 잘 안 오더라. 출가 이후 20년 넘게 속세 모든 인연을 끊고 지냈었다는 스님. 잘 지내. 그런 스님이 출가해서 만난 애틋한 인연이 바로 봉선이었던 거죠. 이번엔 어디 먼 길을 가시는 길인지 부처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암자를 나서는 스님.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입니다. 모처럼 도시에 나왔다는데 이 먼 곳까지는 웬일이신가요? 전에는 그 형님이 절에 한번 올라왔었고 그러고선 몇 년 만에 처음 오는 거죠. 스님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해 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눈매가 덕원 스님과 꼭 닮은 이 남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형님이라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출가를 해버렸다는 야속한 동생. 야, 이건 우선 진짜 얼마만에 만나보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말리려고 사찰로 쫓아오기까지 했던 형님이랍니다. 잘 나가다가. 아이고,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님하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누나, 누님들 가시고. 너는 산에서 그래서 종교에 지향해가지고 내가 한동안 좀 외로웠어. 지금은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출가 이후 20년 동안은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10년 전부터는 아주 가끔 만나고 있으니 동생이 그리울 수밖에요. 나는 뭐 그렇게 수행하려고 머리 깎았으니까 그 길을 걸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하는 얘기지만은 왜 네가 머리를 깎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많은 걸 다 뿌리치고 또 너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었어. 그랬지. 마음이 약해질까 일부러 멀리했었던 속세의 인연들. 미안해. 야. 이제는 그 다짐들을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출가를 하고 20년 동안 그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자신의 내면만을 들여다봤다는 스님. 그 긴 시간을 지나며 날 흔든 건 속세의 인연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이 산중 암자로 온 뒤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대중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일부러 밀어내었던 속세의 인연들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30년을 한결같이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머나먼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스님. 돈 그러면은 이 세상 돈이 다 내 돈 같고 뭐 집 그러면은 그냥 집세도 없으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집 같고. 미련은 전혀 없으셨어요? 미련은 뭐 할 것만도 없었습니다. 왜 지금도 그 순간이 오면은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이 산속으로 들어왔겠죠. 너른 품으로 지친 이들을 감싸주는 팔공산. 그 품에서 더욱더 정진하시길 특종 세상도 응원하겠습니다.